이번 시간에는 쉽고 간편하지만 조금 위험한 매듭, 풀릴 수도 있다는 매듭이죠.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 회전을 했습니다. 이 로프를 끝가닥이죠. 짧은 가닥을 접은 후에 이 두 개의 고리 속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. 매듭은 굉장히 쉽죠. 당겨주면 되겠습니다. 당기는 힘이 강해지면 이 매듭이 풀려날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위험한 매듭이 되겠죠. 물론 풀리지 않는 방법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많겠죠. 끝가닥을 고리 속에 한 번만 넣어주게 되면 이 문제, 위험한 매듭법을 해결해 줄 수 있겠죠.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지지대에 두 번 감습니다. 감았죠? 그래서 끝가닥, 짧은 가닥을 접어서 아래로 향한 후에 고리 속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강한 힘을 가하다 보면 풀려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위험한 매듭인데, 그래서 보강해 주시려면 이 끝가닥을 고리 속에만 넣어주면 고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. 이렇게 당겨주면 되겠습니다. 쉽고 간편하지만 위험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, 보강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보았습니다. 푸는 방법은 이 고리를 먼저 풀고 역순이죠. 잡아당겨주면 쉽게 풀려나겠습니다.